이렇게 옷이 준비되어 있는데 네.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다르네요. 완전 블랙 느낌? 아마 생각하셨던 거는 거의 뭐 바지도 빨간색이고 이 티도 빨간 티고 이럴 텐데 원래 훈련소에서 받을 때는 빨간색 그건데 디자인도 이런 디자인이 아니고 완전 운동복이라 해야 되나? 살짝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짬 안 찼을 때 입고 이런 것들은 이제 짬 찼을 때 이제 마크사 같은 데서 사서 입는 거죠. 그럼 요 디자인은 정할 수 있는 거예요? 다 있을 거예요, 디자인. 근데 이게 음수 그거거든요. 이건 박혀져 있어가지고 이걸 산 것뿐이에요. 아, 디자인 중에 하나구나. 뭐 큰 의미는 없고 여기 보면은 몇 기다 이런 식으로 자수를 박아가지고 원래는 뭐 이런 데다가 다 기수를 박아도 되는 건데 네. 저는 그냥 안 박은 거고 해병대는 짬을 차면은 이제 블랙으로 약간 그걸 상징하는구나. 거의 블랙을 좋아하죠, 짬 차는 사람들이. 양말은 디자인이 워낙 많아가지고 아. 뭐 그냥 이제 외출 나갈 때 이런 걸 신고 일반 보급품을 안 신는 거죠 한마디로. 요거 말고도 이제 또 사는 품목이 있어요? 잘 사는? 팔각목. 팔공도 사요? 팔강모가 닷지라고 해요. 닷지. 닷지 사와라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요. 그게 뭐냐면은 거의 전역할 때 쓰고 나가는 팔강모가 되죠. 닷지가 훈련소에서 받는 보급 팔강모랑 다른 점이 모자 위에 팔각이 있잖아요. 그게 각이 안 잡혀 있어요. 그냥 완전 구겨져요. 쉽게. 닷지라는 거는 각이 잡혀 있고 전역을 할 때 딱딱한 플라스틱 같은 거를 뒤에 붙여요. 그냥 딱딱한 거를. 그래서 고정을 아예 하는 거죠. 저도 닷지 쓰고 나와가지고.